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세 번째 소나타 센슈어스 모델이 되겠는데요. 1.6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그동안에 나왔던 이 일반 2.0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과는 좀 다르게 보다 더 스포티한 감각, 그리고 좀 더 다이나믹하고 젊은 감각을 추구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차량과 함께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나타 센슈어스의 새로운 디자인, 그동안에 있던 소나타와 안 바뀐 듯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앞쪽에 있는 이 범퍼와 그릴 형상이 크게 바뀌었죠. 그동안에 있던 소나타들은 크롬 라인들을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좌우로도 길게 가로지는 그런 크롬 포인트 라인이 있었는데, 이번 센슈어스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톤으로 훨씬 더 좀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보이던 크롬 라인들은 일체 사라지고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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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스포티하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새로운 소나타의 방향지등은 굉장히 밝기가 밝아요. 야간에 이 방향지등을 켜면 거의 상향등을 켜서 이정표에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굉장히 번쩍거리고, 야간에 이 방향지등이 켜져 있는 거를 정면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좀 광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낮춰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밝은 방향지등이고요. 또 하나 새로운 디자인 포인트는 이 측면에 있습니다. 기존의 소나타들은 이 옆쪽은 다 막혀있는 구조였는데, 이번 센슈어스에서는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이 인테이크 형상을 가지고 있는 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손을 넣어보면 네, 막혀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어디까지나 디자인적인 어떤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벤트 형상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쪽에 가스 리프터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지 않고 쉽게 후드를 열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심장입니다. 새로운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인데요. 이 차 엔진에는 CVVD라고 하는 그동안에 이제 구현이 불가능했던 새로운 엔진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캠샤프트의 이 리프트를 밀어주는 지속 시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래서 다른 엔진들에서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새롭게 추가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은색으로 반짝거리고 있는 이 장비, 이쪽이 실질적으로 캠의 듀레이션을 가변시켜 줄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장비가 들어가 있고, 이쪽 관통하는 이쪽 끝에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맞은편에도 구성품이 좀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넓게 커버가 막혀져 있는 그런 2.0 엔진에 비해서 이 1.6 엔진은 별도의 커버를 굳이 덮지 않았어요. 아주 간소화되어 있는, 그냥 터보란 이름을 쓰기 위한 명패 정도 되는 크기에 커버만이 달려 있고, 별도로 이렇게 인슐레이션을 위한 어떤 커버는 달지를 않았습니다. 터보는 뒤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엔진에는 그 로우 프레셔 EGR이라고 해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이 터보의 앞단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터보와 촉매, 1차 촉매를 지난 다음에 흡기관 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좀 더 효율이 높은 EGR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에어 필터가 들어가는 건데, 에어 필터 같은 경우에는 교체 방법이 고급스러워요. 그냥 이렇게 열고 네, 필터를 이렇게 쓱 빼면 필터가 정확히 나오는 각도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배치들은 일반 소나타 다른 파워트레인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냉각수의 탱크 위치라든지 배터리의 위치라든지 퓨즈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그대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역시 이제 바디 페인팅 컬러를 따라가지 않고 앞쪽에서 이어지는 그 검정색 톤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도 검정색, 그리고 하단부에 이어지는 이 스커트 부분도 유광 검정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 앞에서 이렇게 다시 블룩하게 튀어나오는 빵빵한 엉덩이를 잘 보여주는 라인들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일반 세단이 아니라 약간 좀 스포티한 쿠페 디자인이다 라고 해도 멋진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멋진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피제로와 전체적인 블록 디자인은 유사한 듯 하지만 그 위로 이렇게 홈들이 훨씬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그루브 쪽에는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의 사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윈터 타이어에 들어가 있는 사이프와 비슷한 형태가 인사이드 쪽 숄더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겨울용 타이어를 대체할 수는 없어도 웬만하게 이 추운 날씨에서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성능의 P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레드 웨어도 500, 네, 꽤나 내구성도 좋은 타이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속도 등급은 V등급입니다. V등급이면은 시속 240km까지 속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고, 이 차가 갖고 있는 출력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의 영역대에서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슈스는 기존 소나타들이 이제 배기관을 철저하게 좀 숨겨놓은 그런 구성이었는데 반해서 드디어 이제 머플러를 당당하게 내놓았죠. 비록 한쪽에만 있는 구성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듀얼 머플러 팁을 이용해서 이런 크롬으로 배기관 팁을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4개가 총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이보다 더 고출력 버전이 나올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테일파이프 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범퍼에서도 하단부에는 역시나 차가 조금 더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노면에 좀 더 밀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포티한 감각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디퓨저 형상들도 전부 다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트렁크 공간은 기존에 있는 소나타와 동일하게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펑크 수리 키트만 들어가 있고 스페어 타이어는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뭐 요즘에 이 현대자동차들이 그렇듯이 일단 깊이도 깊이지만 좌우로도 굉장히 넓은 폭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면적들이 활용도가 꽤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이런 박스를 수납했을 때에도, 자, 이게 20인치 캐리어 사이즈의 이 박스인데 사실 세 개를 이렇게 좌우로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면적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이 휠하우스 안쪽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세로와 가로 방향으로 들어갈 정도의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나타 구입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트렁크를 열고 짐을 넣고 뺄 때 이쪽에 있는 이 날카로운 테일램프 모서리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기가 워낙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손이 건드려진다거나 할 때는 아플 수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도 아까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아파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소나타가 갖는 워낙 이 좀 전위적인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닫았을 때는 여전히 위쪽으로 이런 그 돌기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와류 생성기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지나가는 기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끝단에서 생기고 있는 그런 어떤 터뷸런스를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소나타들은 사실 최고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있는 게 약간 장식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 센슈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넉넉해졌고 사실 200km 이상의 속도까지도 스트레스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센슈어스 모델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단순히 스타일적인 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으로서도 제대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내 부분은 뭐 디지털 클러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옵션 사양에 따른 차이이긴 하지만 센슈어스에서 특별히 바뀌어 있는 점은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 별도의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그동안에 보여줬던 다른 모델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구성들과 똑같은 버튼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길게 이 가운데 쪽에 있는 기다란 버튼을 위아래 쪽으로 토글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주행 중에는 버튼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고 그냥 손끝의 감각으로만 변환할 수 있다는 점은 네, 높게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내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외부에서 보여줬던 어떤 디자인적인 차별화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게 센슈어스다라고 해서 조금 더 그 검정색 포인트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정도의 변화는 실내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되어 있는 어떤 소재들, 네, 이 내부의 그 플라스틱 마감들의 형태들도 기존 모델들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네, 소나타 센슈어스 차량입니다. 1.6 터보입니다. 기존의 소나타는 그냥 이거를 1.6 터보라는 트림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 모델에서는 센슈어스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하나 또 내세우면서 1.6 터보라는 얘기를 굳이 하고 있지 않아요. 엔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번 엔진에 굉장히 그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CVVD라는 기술이 최초로 적용된 엔진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 1.6 터보 엔진에 처음 올라간 건데, 심지어 그 CVVD라는 어떤 이름도 차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엔진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대신에 센슈어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체를 했죠. 이번에 그 CVVD라고 하는 가변, 밸브, 듀레이션의 엔진은 사실 이 1.6 엔진에 적용된 게 첫 번째 엔진입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 정말 획기적이고 기발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라는 감탄사가 바로 나올 정도로, 아마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걸 저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어서 구현할 생각을 하다니라는 아마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그 구조를 복잡한 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도대체 걔가 어떤 개념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동안에 있었던 거랑 이번에 새로 나온 거랑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존에 있었던 CVVT 먼저 가볼까요? 밸브 타이밍을 가변으로 바꿔주는 거는, 점심시간이 원래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는 시간이면 그 1시간 자체는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12시부터 땡 해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필요에 따라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일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배고픈 거에 따라서 그 시간을 조금 옮길 수가 있는, 타이밍을 옮길 수가 있는 게 CVVT 엔진이었습니다. CVVL 엔진은 뭐냐면 항상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밥을 더 많이 퍼줘요. 구내식당에서 많이 안 먹고 싶을 때는 밥을 조금만 줘요. 들어오는 공기의 량을 많이 혹은 적게 조절할 수 있는 게 VL 엔진, 리프트를 조절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 차에 들어가 있는 CVVD 엔진 같은 경우, 베리어블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그걸 늘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게 일찍 끝났다, 아니면 내가 배가 좀 많이 고프다 그러면 11시 반부터 밥을 먹기 시작해서 1시까지 밥을 먹거나 12시부터 밥을 먹기 시작해서 1시 반까지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엔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탄력성이 좋아지죠. 주행 조건이나 운전자가 지금 운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엔진의 이 밸브를, 그리고 흡입 공기의 량을 훨씬 더 넓은 폭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가 이 엔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 이 차의 최대 출력이나 최대 토크를 늘리는 쪽보다는 조금 더 연료 소모의 효율성에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1.6 터보 엔진과 비교했을 때 마력이나 토크 부분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주행할 때 생기는 실주행 연비면에서는 기존의 1.6 엔진보다 소폭 더 향상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 이제 소나타가 지금 이제 세 번째 파워트레인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2.0 MA 엔진으로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구동계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3번 타자가 바로 이 CVVD가 들어가 있는 1.6 터보 엔진인데, 이 엔진과 아무래도 그 기존에 나왔던 2.0 엔진을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모든 면에서 기존의 2.0 엔진을 거의 압도하는 성능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배기량이 1.6 구간이기 때문에 세금, 유지비용 면에서도 2.0과 약간의 좀 차이가 납니다. 1.6 이하는 cc당 과금되는 세금 그 과표가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되죠. 물론 뭐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은 한 대략 20만원 어치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1.6과 2.0이 30만원대 대 50만원대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실 연비면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이 1.6 터보 엔진이 2.0보다 복합 연비에서도 소폭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실 연비면으로 봤을 때에도 네, 훨씬 더 연비가 잘 나옵니다. 힘 비교할 수도 없죠.
사실 2.0 NA는 약간의 답답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뭐 교통 흐름을 따라가는데 부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워낙 성능에 대한 어떤 고객들의 기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평범하고 그저 그런 중형 세단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는 세단을 자연스럽게 원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 엔진이 2.0 엔진, NA 엔진보다 훨씬 더 힘이 여유롭게 들어옵니다. 먼저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고속 주행 평가를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차량도 지금 많고 저희 제한 속도도 지키면서 가보기 위해서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기판에 시속 100km로 올려놓게 되면 이제 이 고속도로 지원 시스템이 들어간 요즘에 현대의 그 반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HDA라는 툴이 따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속도로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됐다라고 화면에 뜨는데요.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HDA라는 한 단계 더 진화한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갑자기 차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지만은 좀 거칠게 밟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간격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강한 브레이킹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처음에 브레이크 입력은 굉장히 부드럽게, 차의 머리가 떨어지는 속도를 부드럽게 하지만 점점점 강하게 잡아주는, 약간 좀 운전이 능숙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앞차와의 거리 제어를 필요한 만큼 해주고 있습니다. 정숙성 부분은 뭐 이 소나타가 사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좀 많았었잖아요. 이 A필러 주변의 어떤 풍절음 이슈들. 네, 근데 지금 이 차량을 가지고 뭐 제한 속도를 좀 100km로 맞춰서 달리고 있을 때,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이거보다 속도를 올려봤을 때, 이때에도 이 세그먼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차음 수준에서 특별히 평균치보다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못 받겠어요. 그리고 네, 창문을 이렇게 닫고 있다가 열어보게 되면, 네, 그리고 다시 창문을 닫아보면 꽤 이 차음 설계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게 되면 네, 이중 접합유리로 차음유리가 지금 앞쪽 1열 부분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어쨌든 운전자 쪽에서 느껴지는 소음 수준에 대한 어떤 불만?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못 느끼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오히려 제 기준으로는 이 센슈스보다는 조금 더 풍절음이 들어왔던 느낌이 있었어요. 더 좁은 타이어를 쓰고 있었고, 어쨌든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모델이었지만 센슈스는 하이브리드보다도 조금 더 정숙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량들의 통풍 시트 중에서 가장 시원한 것 같아요.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3단을 다 켜놓으면 막 추워가지고 이렇게 몸서리가 젖을 정도로 냉각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칸까지는 잘 안 쓰게 되고 보통 2칸이나 1칸 정도를 쓰게 되는데, 이게 빨아들이는 방식은 아니고 약간 불어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종이를 대봤더니 달라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각 효율이 좋은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정말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에서 의뢰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편의 장비들이 현대차에는 다 들어가 있죠. 수입차를 타다가 현대차로 넘어오게 되면 옵션만큼만 따져도 한 두 단계 정도 더 윗급의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차의 실내 인터페이스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일단 이게 가로로 터치스크린이 엄청 넓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베젤의 우측에 존재하고 있는 이쪽 제어 버튼들,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게 약간 좀 거리가 멀게 손을 뻗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여기에 있는 버튼들을 누르려고 하면은 시선의 이동도 많고 몸도 살짝 이렇게 앞으로 움직여야 되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저기에 있는 기능들은 다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걸로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긴 해요. 마지막에 있는 셋업 버튼만 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잠깐 해제를 하고요. 이 차에 그 새롭게 적용된 엔진의 느낌이 어떤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차의 주행 모드는 굉장히 많아요.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이 계기판에 이제 변환할 때마다 해당 모드가 어떤 모드인지 다섯 개가 이렇게 수직 형태로 쫙 펼쳐져서 모드가 나오는데,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사실 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드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스포츠 모드나 아니면 노멀 모드에 해당되는 컴포트 모드, 또 연비용으로 가는 에코 모드, 뭐 요거는 세 가지 모드는 기본적인 어떤 모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세 가지 모드를 알아서 바꿔주는 스마트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 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스마트가 써져 있는 글씨의 색깔로 이게 에코 모드로 가고 있는지 노멀인지 스포츠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급가속을 하게 되면 속도가 파란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면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되는 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드는 커스텀 모드거든요. 네, 이 커스텀 모드는 실제로 그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엔진 반응, 엔진과 이 변속기의 변속 반응을 스포트로 할지 컴포트로 할지 에코로 할지, 그리고 운전대 무게를 스포트, 노멀, 어느 거로 할지, 요거 두 가지를 조합할 수 있는, 사실 가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뭐 N 모델에 있는 커스텀 모드, 인디비주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백 가지의 조합의 수가 나오지만, 이 차에 있는 커스텀 모드는 3 곱하기 2, 딱 여섯 가지 정도의 범위 내에서 아주 소폭으로 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커스텀 모드는 생각보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역설적인 거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계기판이 저렇게 빨갛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저 숫자를 표시해주는 폰트는 스포츠 모드에서 글자가 조금 더 작아져가지고 오히려 가동력 부분에서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물론 뭐 속도계야 하얗게 표시가 되고 헤드업에도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어쨌든 다른 모드에 비해서 네, 숫자 눈금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스포츠 모드가 조금 더 잘 안 들어온다라는 게 약간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다운시프팅 전력이 거의 이렇게 5600rpm까지 다운시프팅을 바로바로 떨어뜨릴 정도로 고단 쪽에서는 적극적인 저속 변속이 가능한데, 3단, 2단 이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번에 RPM 영역이 많이 변하는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다운시프팅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2단 기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속도를 더 많이 떨어뜨려 줘야지만 RPM을 많이 안 쓰고 내려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패들 시프터로 다운시프팅을 할 때 어떤 때 유리하냐면,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 8단으로 가다가 앞차 거리를 그냥 엔진 브레이크만으로 살짝 조정하고 싶을 때, 네, 이럴 때는 8단, 7단, 6단, 5단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꽤나 빠르게 다운시프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차에 적용된 8단 변속기는 이 차의 제온을 그냥 모르고 처음에 하루 정도 탔을 때는 느낌이 흡사 듀얼 클러치의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게 장점과 단점을 다 포함한 임프레션입니다. 생각보다 변속 반응이 빨라서 듀얼 클러치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1단, 2단, 3단 사이에서 다운시프팅이 일어날 때에는 약간의 변속 쇼크를 좀 지니고 있어요. 이게 항상 발생되는 쇼크는 아니고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 토크가 부족해서 아랫단으로 한 단씩 내릴 때, 그러니까 아주 느린 속도죠. 시속 한 20, 30 이하에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 기어가 다음 단으로 내려 탈 때의 느낌이 토크 컨버터보다는 약간 듀얼 클러치의 느낌에 가까운 그런 변속감을 가지고 있어서 듀얼 클러치인가 보다 라고 타고 있었는데, 지금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이 차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꽤 변속의 느낌이 좋아요. 매뉴얼로 변속할 때 뭐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일반 모드에서도 변속을 했을 때 따라와주는 RPM의 어떤 변화 속도 이런 것들은 소나타의 성격을 감안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차고 넘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으로 봐도 이게 엔트리 트림으로 가장 가격이 낮은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40만원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데, 인스퍼레이션급으로 오게 되면은 격차가 한 70만원 대략 그 정도 선으로 줄어들게 돼요. 1.6 터보하고 2.0 NA하고 100만원 차이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에는 2.0 엔진보다는 1.6 엔진이 훨씬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나오게 되면 2.0 엔진을 단종시킬 생각인 건지, 아마 영업 일선에서는 2.0 엔진을 뭔가 이렇게 매력을 어필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물론 뭐 엔진의 구조도 훨씬 더 심플하고, 뭐 장기 보유 면에서 봤을 때에는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엔진보다는 터보 차저가 없는 엔진이 뭐 유저 입장에서도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터보 엔진이 아무래도 엔진 오일 관리도 조금 더 예민하게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엔진 오일도 조금 더 양이 많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냉각수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냉각 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복잡해지기도 하는 구조입니다만,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1.6 터보 엔진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